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쁜 아이들, 보듬씻기한 아이들, 그 심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이미 다 심은 거를 다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 함지박 같은 요런 그 배수구 없는 화분에다가 멋진 꽃다발처럼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요거 심는 과정을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듬 심기 합식할 때 참고할 점이 있어요. 요게 이렇게 모듬 심기를 하면은 요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약간 이렇게 같은 종류의 아이들끼리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그리고 물을 좀 싫어하는 아이들은 싫어하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오늘 여기다 심은 아이들은요 좀 입장이 약간 두꺼운 아이들 물을 좀 싫어하는 아이들을 여기 배수구 없는 화분에다가 심었답니다. 배수구 없는 화분은 이게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물을 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위에다가 이렇게 뭐 케첩병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조금씩 줘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배수구 없는 화분에다가 심은 게 많은데 오히려 배수구 없는 화분 아이들이 죽질 않아요. 물러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을 굉장히 조심해서 주거든요. 오히려 이제 배수구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음병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보여드린 것 중에서 제가 좀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끼리 모듬씻기를 했고요. 그리고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얇은 아이들끼리 모듬씻기 할때 이렇게 같이 해주면 물줄때 이제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요 쭈글거릴 때 위에다가 이건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살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요 아이 합식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모듬씻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물 빠짐이 없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밑에다가 아주 그 배수층을 많이 깔 거예요. 한반 이상 깔을 겁니다. 중간 난석이에요. 중간 난석을 준비했습니다. 배추도. 그래서 여기다가 거의 다 깔아요. 이렇게 충분히 깔아줬습니다. 거의 반 이상을 깔았네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여기다가 바로 다육이 흙을 넣는 것이 아니고 중간 마사 있죠. 중간 마사를 좀 깔아줘요. 중간 마사를 조금 덮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흙을 다육이 배양토 만들어 놓은 거 마사하고 다육이 배양토하고 펄라이트 여기다가 제가 이엠액도 좀 섞었고요. 그리고 쌀뜨물도 좀 섞었습니다. 그리고 달걀 껍질도 섞어서 좀 영양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저기다가 흙을 깔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모듬씻기를 이렇게 입장이 좀 두꺼운 아이들끼리 같이 심을 거예요. 요거 이제 모듬씻기를 할 때도 주의하셔야 할게 입장이 좀 두꺼운 아이들은 두꺼운 아이들끼리 같이 심으셔야 물 주는 게 편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요거 입장이 얇은 아이들을 모듬씻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입장이 얇은 아이들끼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다육이 배양토 만들어 놓은 흙을 깔아줍니다. 화분도 크고 다육이를 많이 심을 거라 흙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이렇게 물 빠짐 없는 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오히려 물 빠짐 있는 아이들보다 덜 물러요. 왜냐면 이제 물을 더욱 조심해서 주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그리고 분갈이를 1년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심을 것은 저는 아보카도 크림을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일 가운데다가. 제일 가운데 어떤 것이 중심이 될 건지 일단 수형을 잡아놓은 다음에요. 이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거를 심어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수형을 잡아보겠습니다.
구도를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제가 홍령이 여기 세 개가 있거든요. 홍령 세 개를 뒤에다 이렇게 쪼로로 같이 심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놔보고요. 퍼글인데 퍼글은 지금 심을까 말까. 퍼글도 하나 심어줍니다. 옆에다가 이것도 약간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퍼글도 좀 특이하고 예뻐요. 그 다음에는 저는 여기다가 요 이제 황홀한 연꽃하고 요거 이제 아이스 에이지거든요. 황홀한 연꽃하고 많이 비슷한 아이예요. 요 아이들을 심어보겠습니다. 요거를 흙을 털어 가져올게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흙을 털어 왔는데요. 이게 꽃이 아주 다 여기 황홀한 연꽃이 엄청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황홀한 연꽃은 이렇게 길쭉길쭉한 아이들, 요 아이들이 황홀한 연꽃이고요. 그리고 요게 약간 둥글둥글 하면서 약간 장미꽃 모양으로 생긴 것들은 아이스 에이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 에이지는 이쪽에다 심을 거고요. 여기다가는 황홀한 연꽃을 심을 겁니다. 네, 먼저 그러면은 아이스 에이지를 이쪽에다 일단 이것도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잡아놓은 거니까 일단 먼저 심어요. 요거 홍령 이게 지금 아직 뿌리 정리가 좀 덜 됐어요. 이거 뿌리 정리를 좀 해주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또 홍령을 심어줍니다. 홍령 이것도 뿌리 정리를 좀 해주고요. 하엽진 것이 있을 때는 하엽진 것도 모두 이렇게 하엽진 것도 이것도 다 띄워줍니다. 홍령도 굉장히 작업 번식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듬심기 해놓으면 아주 잘 자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퍼글이거든요. 퍼글도 아주 매력적으로 생겼죠. 요것도 뿌리 정리를 좀 해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줍니다. 네, 여기 퍽을 이렇게 심어줬고요. 뒤쪽에 하나 홍령까지 같이 심어줍니다. 홍령을 이렇게 심어줬고요. 네, 이제 이렇게 옆에다가 예쁘게 이제 저는 또 황홀한 연꽃하고 아이스 에이지를 심어줄 겁니다. 이쪽에다가는 한쪽에다가는 똑같은 아이스 에이지를 같이 이렇게 심어줄 거고요. 꽃처럼 이렇게 심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황홀한 연꽃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심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아이스 에이지고요. 두 개는 이거는 황홀한 연꽃입니다. 하엽 정리, 뿌리 정리 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네. 심어주고 숟가락으로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조그만 숟가락으로 뿌리가 잘 잠기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도 하엽 정리 해주고 이렇게 해서 황홀한 연꽃은 여기다가 하나씩 심었고 이건 퍼글이고요. 이건 홍령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보카도 크림. 그리고 여기다가는 아이스 에이지를 심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모듬심기 완성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모듬심기는 이제 거의 완성을 했는데요.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심으면서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뽁뽁이로 한번 털어줍니다. 에어브러쉬로 한번 떨어주고요. 여기다가 복토로 저는 보이질 않으니까 중간 마사를 좀 깔아줄게요. 예,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복토로 마사를 좀 깔아줬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서 마사로 여기다가 올려드리는 모습은 제가 찍지를 않았는데요. 이게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영상 찍기가 불편해서 마사를 제가 이렇게 조그만 숟가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넣었어요. 이게 넣는 게 상당히 불편하네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조금씩 숟가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이사이 이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좀 깔아주고요. 안에는 제가 미리 넣어놨어요. 여기도 좀 사이사이 껴놓으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심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공기 소통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앞이네요.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이렇게 복도까지 마사로, 중간 마사로 다 깔아줬고요. 이제 제일 가운데는 아보카도 크림이 자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홍령. 홍령은 하나, 둘, 세 개를 여기다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황홀한 연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거는 좀 구분이 되는 아이스 에이지입니다. 약간 장미 모양, 둥근둥근 약간 장미 모양 비슷하고, 요 황홀한 연꽃은 조금 더 삐죽삐죽합니다. 요 아이보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황홀한 연꽃 여기 두 개 넣었고요. 요거는 퍼글이라고, 요것도 퍼글도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모듬 심기를 풍성하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예쁜가요? 풍성한 꽃들이 만발에서 피어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꽃은 이렇게 만발에서 피었다 하면은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오래가지 않지만 이거는 거의 저희가 잘 물만 잘 주고 잘 키우기만 하면은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다육이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저희가 꽃과 같은 아이들을 집안에 놓고 이렇게 키우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집들이라든지 그런 선물로도 아주 탁자 위에 이렇게 장식을 해놔봤습니다. 그래서 위로, 네, 아주 예쁘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모듬 심기를 예쁘게 한번 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Thank you.